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감정 키워드를 뽑고 그 감정을 연기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뽑나요? 능글 맞게 당연히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희 러비티와 대화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러비티 생각하는 시간?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심각. 이번 뮤비 제 최애 장면은 아무래도 저와 앨런이 랩 파트인 것 같은데요. 웹툰 요소와 원테이크 씬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황. 어머, 어떡해. 앨범 준비하면서 레디오낫의 안무를 그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희 한 수정을 몇 번을 했는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어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죠. 수줍음. 나만의 필수 루틴이라고요? 러비티 매일매일 생각하기? 이번에 뮤비 촬영을 하는데 세트가 굉장히 미국에 있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연상돼가지고 소품인 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면서 재밌게 놀았고요. 또 저희 성공개곡 치즈는 또 처음으로 저희 크래비티가 미국에서 뮤비 촬영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밌어서 멤버들이랑 행복한 기억을 쌓았습니다. 에이. 억울해. 아, 억울해. 아, 너무 억울한데.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억울해.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거 맞나요? 감격. 제가 추천하는 이번 앨범, 저의 자작곡 바이브레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ll into your illusion 널 품속에 끌어당겨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커질 vibration 슬픔 최근에 시도해본 요리가 있다면 저희 또 컴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한다고 또 그런 다이어트 포케를 제가 만들어 먹은 포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영혼법이 어려운 러비티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아 영혼법 뭐 그거 뭐 어려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냥 러비티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냥 와주기만 해. 알겠지? 하루를 마무리할 때요? 그냥 뭐 너튜브 좀 보고 노래 듣고 그냥 대답해가 좀 짜증이 나는데 아까 전에 노래 듣고 막 씻고 러비스미랑 또 채팅도 하고 그렇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가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둘 다 아니에요? 이거 맞나요? 당연히 둘 다입니다. 그래도 뭐 굳이 뽑자면 먼저 나온 치즈가 더 쉽겠네요. 치즈. 아니요, 전 저로 살고 싶어요. 전 제가 좋거든요. 그래도 굳이 뽑자면 메인 보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우빈 씨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억울함. 아니 진짜 제가 아니 제가 면허도 없거든요. 차를 탔어요. 차를.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면허도 없는데 차를 타가지고. 근데 그 차도 외제차 완전 좋은 거 타가지고. 기억에 남았어요. 네. 기쁨. 요즘 수우파2의 바다님의 스모크 챌린지 퐁 네. 짜증.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자면
굳이 하나를 뽑자면 끝없이 달려가. 이번 더블 타이틀 중 하나인 레디 올 낫이라는 곡에 딱 코러스 들어오기 전 부분인데요, 끝없이 달려가 하면서 이렇게 신발끈을 묶는,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밀고 있는 밈?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박수 치는 게 있거든. 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 당황 당황을 연기. 제 파트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샷 투샷이라는 그 파트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샷 투샷 이제 but smiling with me 라는 파트입니다. 카페 음료라 능글맛 능글이 나왔네요. 이런 거 못하는데. 저는 고정으로 마시는 게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 달달한 음료를 주로 마시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스티나 아이스 초코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HD 포토 촬영부터 이모션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와우. 다들 어떻게 잘하셨나요, 성민씨? 네, 저희가 또 컴백을 맞이해서 이렇게 HD 포토를 진행해봤는데요, 사진이 일단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우리 러비티가 좋아해주실 것 같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너무 재밌게 진행한 촬영이었는데, 오랜만에 네, 크래비티의 매력이 가득 담긴 디스패치 HD 포토와 비하인드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미니앨범 선시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